지지리와 초팔자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고
이 재수 없는 옆에는 또 장바닥에 쳐 울고 자빠졌네. 야야 일어나 아이 니가 이렇게 재수 없게 군 게 집 나간 애새끼도 짓고 잡으러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게. 아유 재수 없어 진짜. 돈이나 내놔 돈이나. 아 돈이나 내놔 빨리. 제가 무슨 터뜨렸어요? 아 너 오늘 장사한 거 있잖여. 오늘 뭐 설 캐시도 못 했는데요? 일단 쌈소리 하지 말고 돈 내놔 빨리. 안 내놔? 안 내? 안 내? 안 내? 내놔. 여기다 씨. 내놔. 뭐야 이게? 이것뿐이야? 아니 그런데 장사한 대출인데 그거 맞아 두고 가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애새끼도 잃어버린 게 무슨 먹고 살 걱정이라고 씨. 아이 저 밑에 주막에 삼삼한 게 하나 왔는데 막걸리 다 못 먹겠네. 에이씨 그만 쳐라 이 재수 없는 년아. 에휴 재수 없는 년아. 에이씨
보십니까? 이렇게 잔소리하던 우리 어머니 보고 싶어 죽었구만요. 어머니 살아는 계신가요, 어머니? 어머니! 보다는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찾는 게 목적이다. 어머니를 먼저 찾아야 쓰거만. 아니 왜 마음이 그렇게 그 고마우신데 그러면 제가 저 사람을 좀 모아서 우리 어머니를 좀 찾으려는 게 우리 수녀님 혹시 독자고 저까지 장단 좀 맞춰줄 수 있을까요? 아, 제가 그걸 잘 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어릴 적에 조금 장구 배운 게 있는데 아, 못하지만 제가 어떻게 열심히 하면 못하니까 젊은 양마 예. 어머니를 찾게 봐요. 그만 그만요. 여러분
내가요 우리 은희를 찾네요. 여기 어쨌든 음성 장바닥에 오셨은 게 그지가 각설이 타랑 올려드리면서 우리 엄마 한번 찾아볼라요. 계신 분들도 우리 엄마에서 가지 좀 찾아주세요. 각설이 타랑 올라가자.
조시성을 갖고 있고 팔자 팔자라 그러던가. 아, 조팔자라 그랬다. 조팔자. 자, 조팔자, 조팔자.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조팔자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언니를 알고 계신가요? 조팔자, 조팔자. 조팔자 몰라? 조팔자, 조팔자. 작은 양반. 작은 양반 이름이 지진이라고. 응, 지진이요? 엄니 이름이 조팔자라. 조팔자.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이름이 지진이고 내 이름이 조팔자인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우리 아가야.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보는데? 가만있어 봐. 나 이게 오랜만에 봤다니까. 가만있어 봐. 아,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아유, 참말로 언니 살아계셨더만요. 아유, 고맙고 감사하네. 여러분! 네! 덕분에 우리 언니를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언니, 그거, 그거 혹시 생각나요? 뭐? 옛날에 엄마랑 나랑 엄마 찌찌빨고 놀 때 우리 막 신나면 막 북도 치고 막 장도 치고 했던 그 신나는 놀이마당도 생각나는가 모르겠네. 그거? 네. 그럼 우리 한번 놀아볼까? 한번 해봐요. 기억이 날지 안 날지.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볼까? 아들아. 예? 그런데 예. 수영복 입고 내가 할 수는 없잖아. 예. 오늘만큼은 예? 엄마가 예? 수영복을 벗어버리고. 수영복만 벗어? 어, 수영복. 더 벗으면 안 돼? 나는 수영복을 벗고. 아가, 엄마 수영복만 벗을게. 걱정하지 응? 말고. 엄마, 아들. 네? 사랑하는 우리 지디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조팔자. 엄마. 네? 하고. 아들, 하고. 신명나게 한번 놀아. 보자. 신나게.
찾아주신 많은 분을 대신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나는 저를 했으니까 네가 한번 더 해. 난 죽어나면 죽어나면 되는 거니까. 차렷! 네가 어딨냐 엄마한테. 네 엄마. 차렷!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